자, 그다음에 그 316페이지 전세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죠? 전세권도 여러분, 그죠? 지역권처럼 제목을 한번 붙여보면, 그죠? 전세권도.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특히 그죠? 그 물건이나 계약 이런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 제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제목을 딱 적어놓고 집에서. 그죠? A4 용지에다가 제목을 띄엄, 뭐, 한 장에 그 제목을 한두 개씩 적고, 거기에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에 핵심이 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채워보시면,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에서도 그게 거의 시험 내용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은 제목을 한번 적어보면, 이런 전세권과 당연히 임차권 비교, 그죠? 임차권 비교, 그죠? 여러분 전세권은 물건이고, 임차권은 뭐다? 채권이다. 그죠? 그래서 요 물건의 대표적인 주자는 전세권이다.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물건 하면 전세권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 일부 전세권자.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 일부 전세권자와 전세금. 그죠? 요거 세 번째, 요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 그죠?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여섯 번째, 요 전세권의 뭐, 소멸. 전세권의 소멸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요런 거, 그죠?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이론 설명할 때 제가 이런 거 제목 쭉 적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요 제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제목을 기억해야 되고, 뭐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당연히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고, 됐습니까? 이거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죠? 시중에서 뭐 전세권 공부했다 이런 사람들은 요 전세권과 임차권 요것만 알고 공부, 전세권 자기가 공부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거다. 주로 그러면은 결국 2, 3, 4, 5, 6 이걸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출제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또 임차권은 여러분 몇개 있습니까? 임차권은 우리 민법에 임차권 몇개 있습니까? 네개 있죠. 그죠? 민법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요건 일종의 막 그냥 건물 임대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상권하고 비슷한 거 됐습니까? 지상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아, 건물 소유가 아니고, 그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기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 상가. 요렇게 몇개 있다? 네개 있다 하는 거, 그죠? 특히 여러분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주로 그냥 임대차, 임차권 하면 요걸 가리키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거의 뭐하고 비슷하다? 뭐하고 비슷하다?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그지? 뭐하고 비슷하다?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하고 비슷하다?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지? 요거는, 지상권과 비슷하다.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그죠? 그러니까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이 임차권 하면은 요거 오리지널 임차권요. 민법상 임대차 요거를 가리킨다. 그죠? 그런 거 기억하고 그 쭉 정리해. 여러분 우리 그 기본 이론에서 쭉 정리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전세권자인데 자, 여러분 부동산 건물 뭐 전부를 다 일반적으로 뭐 전세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용인 물권이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에도 이렇게 방 한 칸에만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여러분 1번 저당권, 항상 여러분 저당권은 전체에 미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요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이게 일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3번 이렇게 저당권 했을 때, 근데 이게 왜 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순수한 용인 물건 같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전세권은 용인 물건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저당권적 기능, 담보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전세권이 종료기간이 3월 1일이고 여기가 4월 1일이고 여기가 5월 1일이다 말이죠. 자, 3월 1일 기간이 만료됐는데 아 이게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하면 관계없는데 돌려주면 되는데 안 돌려준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전세권자도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부 전세권자가 경매할 수 있냐? 여러분 경매라는 것은 반드시 부동산 전부를 경매해야지 방 한 칸만 경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실행은 항상 부동산 전부를 경매해야지 일부 경매.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자기가 딱 하는 방 한 칸만 지금 전세권 설정해놨는데 아 이게 사용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아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단 말이죠.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럼 자신은 경매 못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지만 만약에 이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하려면 전부를 경매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자기가 전세권이 있어갖고 경매를 할 수 있지만 근데 경매는 반드시 전부 경매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일부 전세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지 않는 부분도 경매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전세권자 자신이 경매는 못한다. 됐습니까? 그럼 일부 전세권자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은 경매 실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근데 다른 저당권자가 만약에 그럼 3번 저당권자가 전부를 경매한다 말이죠. 했을 때는 이런 전부 경매 대금에 대해서 자기가 두 번째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딱 나오면 여러분 주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 하는 거죠. 그럼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거나 실행할 수는 없고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했을 때는 자 전부 경매 대금에서 자기가 2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뭐냐면은 우선 전부 경매 다른 사람이 실행했을 때 전부 경매 대금에서 2순위로 다른 권리자가 실행하면은 다른 권리자가 실행했을 때는 전부 경매 대금에서 전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맞고 요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 여러분 항상 두부류죠. 누가 실행했냐 하는 거죠. 자신이 실행은 못하고 다른 권리자가 실행하면 전부 일부 전세권자지만 전부 돈에서 자기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금은 반드시 요소로 합니다. 자 반드시 요소로 한다는 말은 계약서 쓸 때 전세금이 있어야 되고 전세금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된다 하는 거 하고 아까 지상권과 지역권은 전세금을 아니 지상권과 지역권에서는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계약할 때 지료가 없어도 되고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했는데 요 전세권에는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등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할 때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에도 전세금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전세금 영원이라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전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등기가 돼야 되고 근데 만약에 전세금을 근데 그러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지금 반드시 현금으로 줄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거 기존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인데 여러분 앞으로 양도 넘으면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뭐 하는 거? 이전하는 거. 이걸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는 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사람만 바뀐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갑집에 우리 전세권자 사용하고 있는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전세권자입니다. 그럼 전세금 반드시 등기합니다. 1억이라고 해놨단 말이죠. 소유자를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양도는 누가? 이 전세권자 병이 자기의 권리를 그대로 누구한테? 병에게 이전합니다. 이게 양도라고 합니다. 그럼 양수인. 그래서 양도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게 없단 말이죠. 왜? 이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누구한테 이전한다?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래서 사람만 딱 교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을이 행사해야 될 걸 병이 그대로 설정자에게. 그럼 만약에 뭐 기간이 3개월 남아있다. 남아있는 기간만 쓰고 모든 이게 이 처음에 계약한 요 전세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죠? 그래서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이 전세, 그렇게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앞으로 양도 넣으면은 뭐만 교체? 사람만 교체고, 양수인은 전세권자와 똑같이 행동한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수인은 설정자에게 누가? 전세권자가 만약 끝났으면 받을 금액 얼마? 1억. 자기가 1억 3천 주고 양도받아도 얼마? 1억. 그죠? 하는 거. 그래서 요 자기가 얼마 주고 양도받았던 요 등기된 금액 하는 거. 그죠? 맞고. 그래서 요 양도는 시험 문제 나올 게 거의 없다. 잘 안 나온다. 왜? 뭐만 교체하기 때문에 사람만 교체하고 누구하고 똑같아? 전세권자하고 똑같다.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양도가 있으면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는 소멸한다 하는 거. 소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누구한테 이전한다?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하는 거. 이게 된 상태에서 양도를 읽어야지 그냥 양도 읽으면 띵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전세는 이런 전세권자가 됐습니까? 이 전세권자가 자기 아까 양도는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소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전전세는 요 전세권자가 자기 권리 그대로 가지고 자기 범위 안에서 다시 또 전세권 설정하는 걸 이런 전전세권자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은 거죠. 그래서 요는 양도나 전전세는 됐습니까? 양도나 전전세는 금지 특약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차권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금지하지만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양도나 전전세는 금지 특약만 없으면 금지만 하고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전세권자의 자기는 살아있으면서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내내 치킨 요렇게 전전세금도 그러면 이 전전세권 돈을 줘야 되는데 전전세금도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도 원전세 기간 내다. 자, 그러면 이런 전전세권자가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됐다.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전세권자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전세권자가 안 주면은 전전세권자도 전세권과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전세권자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설정자 집을 경매한다고 하죠. 할 수 있습니까? 뭐 즉시 바로 경매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 여기도 돈을 안 주고 있고 기다렸다가 여기도 기간이 원전세권도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요 기간도 만료돼가지고 종료하고 있어야 여기도 종료하고 여기도 종료해야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경매 요건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전전세는 내내 치킨이다 하는 거 요 전세권의 양도는 사람만 살짝 바꾸는 거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양수인은 원전세권이 가지고 있던 그대로 달라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거. 자,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전세권의 양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죠? 이런 전세권에는 여러분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전세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됐습니까? 전세권은 이런 용익적 전세권과 담보적 전세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용익적 전세권을 이런 사용수익하는 이런 전세권, 담보적 전세권을 뭐냐면 전세금 반환 뭐 채권이라고도 그러고 청구권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하는데 그럼 이런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원칙 몇 개 이전하냐면 2개 이전한다. 그죠? 아까 저 사람 교체하는 걸 양도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원칙적으로 몇 개 이전 2개 하지만 요 사용하는 것만 따로 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못하고 요 돈만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요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청구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데 요거는 양도할 때 됐습니까? 요 쓰는 게 끝났을 때, 그래서 반드시 종료, 만료, 소멸, 뭐 계약 해지 됐습니까? 뭐 이런 단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하는 거, 뭐 그것만 조심해 해 주시면 요 전세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거기에 317페이지에 그 6번 담보 물권성에서 됐습니까? 예, 담보 물권 중에서 가로 2번 6번에서 가로 2번 317페이지 6번 담보 물권에서 가로, 자, 전세권 존속 기간이 경과하여 용익적 권능이 소멸하고, 자, 그럼 쓰는 게 끝났을 때 돈만 따로 떼어서 분리할 소멸하고 담보 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딱 문장을 봐요. 쓰는 게 끝났다. 종료, 만료, 소멸, 해지 했을 때 돈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전세권과 전세금 채권 이렇게 3번처럼 가로 3번처럼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전세금 반환 채권 나오면 앞에 전세권은 용익적 전세권을 가리킵니다. 함께 양도하는 게 원칙이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돈만 따로, 돈을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청구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도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기간 중에는 채권만, 전세권 채권만을 다음에 전세권은 용익적 전세권입니다. 채권만을 용익적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건 허용하지 않고 장래 소멸, 소멸이라는 단어가 뭐 장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소멸, 종료, 만료, 해지라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장래에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권은 용익적 권능, 용익 물권적 성격만 갖게 되고 양수인은 담보 없는 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해지가 되었을 때도 채권만 양도가 되고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담보 없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된다 하는 거. 전세금 반환 채 거꾸로 돈과 분리하여 용익적 권리, 그걸 전세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하는 거 3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6번에 가로 2번 가로 3번은 꼭 기억해야 되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되는 중요한 고급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7번은 이런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나머지 여러분은 그죠? 내용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와 뭐 전전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10번 전세권의 처분 이런 것 그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인데,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인데, 이런 이게 그죠?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런 건 전세권이 선순위인 경우,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항상 그죠? 하는 경우, 자,
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 하면 요럴 때는 전세권은 저당권하고 똑같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소멸하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인데, 자, 시험은 요걸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전세권, 그럼 이럴 때 전세권은 용인 물권입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최초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 하죠. 여기서 저당권 전세권자가 실행했다. 이럴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1순위입니다. 깨끗하게 소멸한다. 최초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 그죠? 그러면 자, 요 저당권자 이럴 때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만 소멸하고 원칙은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됐습니까? 경락인이 인수한다. 책임진다, 그죠? 또 안타, 인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단, 이 전세권은 그럼 계속 살아도 되고, 그럼 경락인이 책임지는데, 이 전세권자가, 자, 경매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전세권자에게 경매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배당을 신청할 건지, 그러면 계속 살 건지, 결정하세요 하는데,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했다. 배당 요구 한 경우 1순위로 배당받고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요거 잘 출제합니다.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자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말소 1순위 있겠거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 기준 권리가 1순위 있겠거든. 그래서 요런 경우는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신청하든 깨끗하게 어떻게 한다? 소멸하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전세권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자, 요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됐습니까? 자, 요 기간이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여기 붙어있는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그럼 이럴 때 설정자, 소유자는 무조건 누구에게 전세권자에게 돈을 준단 말이죠. 전세금 채권이라고도 그러고 돈을 주게 되는데 요 주기 전에 됐습니까? 요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해야 됩니다. 어떻게 압류해야 된다? 미리 압류해야 된다 하는가? 자, 그럼 만약에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이럴 때 설정자가 돈을 주기 전에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해야 되고 근데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역시 압류했을 때는 전세권자는 배당에 참가하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걸 전세금에 대한 물상대위다 이렇게 합니다. 전세금에 관한 무슨 대위? 물상대위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설정자에게 전세권자에게 주기 전에 요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청구권을 압류해야지 설정자가 주고 나서 전세권자가 받아버렸다 뭐 압류라든가 실행한다든가 물상대위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설정자가 돈을 받기 전에 수령하기 전에 됐습니까? 전세금 채권 또는 청구권을 미리 압류. 전세권자 자신이 압류하거나 제3자가 압류해서 무슨 대위? 물상대위 해야 된다 하는 게 여기 핵심 내용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세권 소멸 시에 동시행인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기간이 만료됐다. 자,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나간다 해갖고 완료됐다. 근데 그러면 이런 설정자는 빨리 돈을 반환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있지 않은 만료돼 가지고 전세권자가 점유하면서
점유하면서 자 돈을 뽑아가지고 이사 가려고 점유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반환 요청하고 있어도 됐습니까? 요청하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왜? 점유하고 있으면서 전세금 반환 요청하는 경우는 이행 지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계속 그러면 뭐 기간이 끝나고 3개월, 4개월, 5개월이 지나가지고 전세금 달라고 하면서 계속 안 주고 있는데 설정자가 안 주고 있어도 경매 못한다. 무슨 이행이기 때문에 동시행이기 때문에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설정 기간이 만료하고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경매할 수 있는데 이행 지체에 빠뜨리려면 됐습니까? 비워주고 말소 서류 제공. 자, 요 제공은 그냥 내용 증명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워주고 말소 서류를 제공해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고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그 320페이지에 전세권 소멸 효과 동시행 있죠? 그거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가 아니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여러분 저희 전세금은 우선변제인데 오른쪽에서 가로 2번에 전세금 우선변제 반가로 2번 일부 전세권자 아까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실행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부 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거 2번 그죠 반가로 2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가 독립성이 없는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타인이 그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때 전세권자 그 등기 순위에 따라 부동산 전부 경매대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럼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당연히 뭐 일부가 지체된 경우라도 경매를 1억 못 받았다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저당권과 전세권과 경합하는 경우 아까 순위 이거 그죠? 그게 지금 반가로 4번 있고 그 다음 부속물 수급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뭐 너무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이 한번 챙겨 주시면 되고 전세권자는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만 있다? 유익비 산청권만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담보물권 유치권과 저당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